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소연의 아이돌 TV 따자오. 반갑습니다. 자, YY 라이브를 통해서 동시에 생중계되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올려주셔서 반갑습니다. 잘생긴, 네, 우리 공찬 씨 미리 공개를 했는데요. YY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느끼시는 점 중국어로 혹은 한국어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IMBC 헤어TV를 통해서도 라이칸싱 앱을 통해서도 동시에 생중계되는 거 맞고요. 생방송을 1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겨울에 너무 멋진 곡으로, 감성 충만한 곡으로 거짓말이야로 돌아온 B&A4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하나, 둘, 렛츠 파이 B&A4. 안녕하세요, B&A4입니다. 와도 네. 여기는 리액션이 아주 너무 좋죠. 네. 오, 오, 예. 역시. 정말 네. 반갑습니다. 중국어로 인사 가능할까요? 따자하오. 네. 하겠습니다. 따자하오 워먼슬 뷰네포. 반갑습니다. 각자 한 분씩 중국어로 혹은 뭐 한국어로 인사 부탁드려요. 네. 네. 따자하오 워슈 공찬. 어디 봐야 되는 거지? 네. 大家好，我是唱多。唱多。네,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진영입니다. 大家好，我是진영. 예. 大家好，我是八路. 예. 반갑습니다. 신우 씨 마지막에 하트 남겨주세요. 네, 大家好，我是신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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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B&A4 다섯 분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 지금도 뭐 채팅창에 난리가 났는데 맞습니다. 이거 제일 우리 래퍼가 제일 빨리 읽을까요? 누가 아이디 좀 제일 빨리 읽을 수 있는 엄청 빨리 올라가고 엄청 빨리 있거든요. 있죠. 바로 빨리 있죠. 바로 씨 가능할까요? 네. 빨리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네. 빨리 넘어가니까. 네. 네. 어우야. 어렵다. 실패. 오. 김정민, 박효진, 바로 네 성지영.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자 공찬 씨 해주세요. 자 공찬 씨. 지수, 오다연, 박사랑, 김민야, 야쌤아, 쌀아쌀아, 까마쌤, 박신영, 유심, 박사님. 이거 너무 빠르다. 진짜 빠르다. 빨라요, 근데 진짜. 자, 팬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못 읽어요. 저희가 다 여러분의 그 사랑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채팅창에 좋은 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중국 팬 여러분들도 오늘 엄청 기대 많이 하시니까 YY 라이브 통해서 올려주세요. 댓글에. 진짜 너무 빠르죠? 읽어보시지, 올라왔어. 아, 너무하네. 아니, 읽었어? 나 그걸 여러분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채팅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 바로 씨, 공찬 씨 다 실패한 거예요. 네. 빨라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엄청 빠르죠? 보이죠? 엄청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최유리.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해온. 제가 신우 씨한테 부탁하려다가 아예 엄두가 안 나서 예, 신우 씨는 안 읽는 걸로. 예. 이번 앨범에 정말 너무 좋은 곡들 많이 실어주셔서 진영 씨하고 신우 씨하고 또 작업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아, 나는 이 곡이 좀 좋다. 예. 바로 씨는 개인적으로 타이틀곡을 네. 제외하고 어떤 곡이 제외하고. 좀 내 마음에 나는 이 곡이 1위다 네. 알려주세요. 사실 이번 수록곡 다 제가 생각해도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타이틀만큼. 그래서 다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그중에서 악몽이라는 곡이 악몽. 이거는 이제 신영이 작곡한 네. 건데 레게 사운드여가지고 네. 저희가 처음 시도한 장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악몽. 네. 네. 꿈에 진영 씨가 만든 꿈에보다는 신우 씨가 만든 악몽이 개인적으로 좋다. 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네. 꿈에보다 비교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꿈에보다. 네. 왜냐면 제가 들었을 때 악몽을 먼저 있잖아요. 악몽이 그 뒤에 그쵸. 신우 씨 거 듣고 그 뒤에 꿈에가 나오길래 아 꿈에는 진영 씨가 만들었다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뭐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고 신우 씨 알고 있었어요? 이 바로 씨가 그 곡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요. 네. 근데 사실 바로는 매일매일 달라요. 맞아요. 네. 저희 뭐 이건 정규 앨범이기 때문에 네. 매일매일 좋아하는 노래가 다릅니다. 네, 그래요. 공찬 씨는 개인적으로 아 나는 이 곡이다. 딱 한 곡만 제일 좋아하는 곡. 저는 이 곡. 뭘 해야 될까? 너무 다 좋은데. 계속 저희가 계속 바뀌어요. 맨날 네. 항상 바뀌어요. 눈이 오면 눈이 오면. 오늘 뭐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스파클링. 스파클링. 저도 스파클링.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또 나와서 지금 기분이 엄청 업데이트거든요. 진짜 너무 신납니다. 정말 스파클링 한 소절만 부탁드려요. 나오고 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곡 진짜 어디 막 너무 신나요 이거. 갈 때 들으면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드라이브 같은 거 하면서 그러니까 스키장 이제 스키장 같은 데 갈 때. 맞아요. 진짜 여러분 제가 강추해 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유연하게 눈에 띄는 노래가 비하인드가 뭐냐면 네,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처음 들어봐. 노래 인트로 도입 부분에 그 왜
정 따는 소리 있잖아요. 하는 그 네. 소리가 팬분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진짜 입으로 했냐. 이게 바로 입 소리냐 아니면 네. 효과음이냐. 네. 네. 사실 맞아요. 뭐가 맞아요? 사실 효과음인데 효과음이죠. 네. 그거를 왜 그거를 뭐 약간 바로가 소리 낸 거라고 네. 생각하시는 네. 게 맞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럼 바로 씨 그 소리 한번 내줄 수 있어요? 그 비슷하게? 어.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오, 똑같아. 거의 비슷해요. 오, 형으로 했으면 좋네. 이걸 할까 그랬는데. 아니, 이거 좋은데요? 이거 될 뻔했어. 퀄리티가 아주 그냥.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들으니까 굉장히 임팩트 있어. 엄청 세요, 그 소리가. 네. 네. 오. 오, 오. 멋지다. 오. 감사드립니다. 어, 개인기로 나중에. 감사드려요. 네. 아, 그 그리고 퀄리티가 떨어지지. 아, 그리고 산들 씨는 개인적으로 노래 부르면서 너무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참 뭐 감동적이었다거나. 아, 노래 부르면서 좀 좋았던 거는 네. 우리 그거 있잖아요. 애매고 있잖아. 아, 그거 애매고 네. 있다? 애매고 네. 있다고요? 아니. 애매고 매고 있잖아. 애매고 있다고. 애를 매고 있다? 네. 거기가 가장 좋았다고요. 녹음할 때. 네. 아, 애매고 애를 매고 있다. 애를 매고 있거든요. 공찬을 매고 그 파트 노래 한번 불러 주세요. 뒤에 가서 공찬을 매고 앉아서 네. 한번 불러 주세요. 예. 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진영 씨 자작곡에 거짓말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들어간다는 팬의 제보가 있었는데요. 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좀 해명을 해주세요. 소재 고갈? 뭐 아니 아니면 아니에요. 아이디어 고갈?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아이디어가 고갈됐어요. 아, 아니에요. 왜냐면 거짓말에 유독 좀 집착을 하는 좀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거짓말이요? 네. 저는 원래 반전을 좋아해요. 아 그래서 반전을 좋아해서. 이게 직구로 가는 것보다 네. 한 번 이렇게 꼬아졌을 때 네. 거기서 오는 게 희열. 저는 네. 변하고 그 희열이 좋고 그래서 거짓말을 자주 쓸 거다.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음 앨범에도 써주실 계획이 있어요? 사실 소재가 고갈이 돼서 장난이고요. 네, 장난이고요. 네.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네. 그냥 좀 슬픈 거 할 때는 약간 네.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영 씨 얘기에 공감을 하는 게 명곡들 중에 뭐 G.O.D의 거짓말도 있고 빅뱅의 거짓말도 있고 그쵸. 그냥 정말 좋은 곡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이야. 뭐 계속 그 소재로 너무 많은 명곡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 그런 어떤 반전 매력을 가진 단어는 맞는 것 같아요. 댓글에 진영이를 위한 댓글이 하나 있어요. 뭐요? 거짓말 변태. 어? 어디 있어요? 거짓말 변태? 거짓말이야. 진토벤 있네, 진토벤. 거짓말 성애자 이런 느낌. 그런데 그런 거짓말로 거짓말을 이렇게 좋아하는 아니, 그러니까 느낌의 거짓말 느낌이 많아. 잘 자요, 누나의. 맞아. 소재고가 크크크크 거짓말이야, 명곡이죠. 진영 오빠, 네. 뭐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리고 진영 씨 네. 구름이 그린 달빛 드라마 하고 또 네. 공명광에서 또 멤버들 개인 활동 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때 모니터링 가장 많이 해준 멤버가 누군지 팬들이 궁금해하세요. 공찬인 것 같아요. 찬이가 맞아요. 진짜. 사실은 다 잘해주는데 네. 공찬이가 뭐랄까 포인트를 잘 잡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우리는 파악하지 못했던 포인트를 잘 봐서 네. 형 이거 괜찮았던데요? 이렇게 말해주고 막 이렇게. 공찬이가 좀 세세하게 잘 보는 거 진짜? 그럼 신유 씨는 어떤 게 지금 기억에 남아요? 복면가왕 나왔을 때 그런 모니터 해줬어요? 공찬이가 제가 이제 전갈춤을 췄는데 네. 그거 뭔가 그거 괜찮았다고 전갈춤 괜찮았다 괜찮았다고 안 괜찮았다는 거는 얘기 잘 안 하고 괜찮은 것만 얘기해줘요? 아니요 안 괜찮아도 다 얘기해줘요 솔직하네요 말하기 어려울 텐데 사실 표정 같은 거 이제 팬분들이 순간 캡처를 하시니까 이럴 때 이런 표정 진짜? 조심해라 예리하다 네, 그런 거 그건 누구한테 해준 모니터였어요. 근데 산들이가 네. 유독 좀 많이 그런 이해를 산들 씨가 순간 캡처를 많이 당해서 고음 할 때 네, 그런 좀 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손동작이나 표정을 좀 더 이쁘게 해주면 좋겠다. 네. 아 맞아요. 이번에 거짓말이야 노래할 때도 네. 제가 그 고음 부분 지르는 거 있는데 있죠. 네.
하다 보면 갑자기 가끔 경직돼서 손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네, 찬이가 와가지고 형 이거 손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고 좀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래서 네, 그거 신경 엄청 쓰면서 하거든요.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쫙 하는데 여기 약간 그 마법 쓸 것처럼 마법, 네. 마법 사슬 빼는 느낌. 여기서 곰을 빼내는 것 같이 이렇게 빼가지고. 네, 네. 이거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아주 부드럽게 해달라고. 부드럽게 사실 그런 디테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드라마는 봤어요? 그 드라마 봤죠. 연기하는 거 워낙 잘했지만 혹시 모니터 해주신 게 있는지. 일단 구구달 보고 바로 형의 뭐 다. 발을 홍 상태 뭐 이런 거 다 보니까 또 네. 다 보고 또 바로 문자 해드려요 형들한테 바로 바로 와 대박이네요 아, 네. 진짜 완전 본방사수 중 수고했다고 다 연락해주고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아 그렇군요 보고. 그러면 가장 리액션 늦게 오고 안 해주는 멤버가 누굴까요? 제일 늦고 누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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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예요? 저라고요? 아니 저는 아니 저는 때에다 다른 것 같아 때에다 저는 보고 네 그걸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여요 아 사진 찍어서 오히려 진영이는 약간 그렇게 단톡방에서 우리가 아기자기하게 뭔가 하는 거를 좋아해. 좋아하는 거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누가 가장 무성이에요? 시크예요? 시크 그런 사람 없어요 아 그런 사람 없어요? 네. 다? 그렇진 않죠 다 한 명이 먼저 장난치면 네. 다 따라서 해주고 네. 재밌거든요 단톡방에서. 아 그래요 아, 너무 다행이네요 진짜 다섯 명 남자 다섯 명이 사실 그렇게 다정하게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네. 아,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톡방에서 많은 이야기꽃을 피우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황 토크는 잠시 후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중국어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멤버 다섯 분 중에 중국어 가장 능한, 가장 잘하는 멤버 누구 추천하고 싶어요? 산들이요. 아니요, 뭐. 그래요? 산들 씨. 예, 그냥 뭐 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근데, 예. 근데 제가 팬사인회를 하는데 네. 중국 팬이 오셔가지고 네. 사실 산들이가 중국어를 많이 하긴 하지만 중국인 입장에서 들었을 때 바로 너가 중국어 발음이 너무 좋다. 아 진짜? 너가 중국어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아 그러면 가장 중국어 약한 멤버는 누구? 비슷할 것 같은데. 아, 다 비슷할 거예요. 아 그럼 산들이 약간 좀 잘하는 거. 조금 더 잘하는 거. 공부했었어요. 조금 더. 한두 단어 더 아는. 한두 단어가 많은 거.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두 단어 알아요. 중국 동시 접속자 5만 명이 넘었거든요. 지금 5만 명이 동시에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현재 5만 명이. 네, 정말 감사드리고 예 채팅창에 좋은 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YY 라이브를 통해서. 자 중국어 퀴즈 두 번 들려드릴 거예요. 네. 두 번 들려드리니까 잘 듣고 네. 퀴즈를 의논해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으세요. 퀴즈 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뭐야? 다음 B1A4 멤버들의 이름 중 진짜 중국어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1번 홍찬 2번 꼬바오롱 3번 쨘잉 4번 신우 5번 찬동 자 본인의 이름인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잘 듣고 정답 의논할 수 멤버 이름이 4번 나는 괜찮았어 4번 아니 산들 그랬잖아 아니 찬또어 했잖아 찬또어 산들이잖아 아 이게 정답인 걸 고르는 거죠? 아, 정답인 걸 고르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찬또어 이거 성조도 맞아 찬또어 맞아? 응. 찬또어 맞는 거 같은데 야 이거 약간 소개할 때도 찬또어 이러잖아 정답 의논할 수 있어요 뭐 찬또어 이렇게 맞네 그러면 자 정답은? 찬또어 있었다고? 산들 4번 찬또어 아니야 찬또어 아니야 산 찬 아니었는데 찬 아니야 4번 네 번째가 두 번 들을 수 있죠 이거 두 번 못 들을까? 5번이 산들이고 한 번 더 들으실래요? 자 다시 한 번 들을게요 다시 한 번 기회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들려드립니다 자 퀴즈 잘 들어보세요 4번이 신우형이 4번 신우 1번 홍찬 2번 꼬바오롱 3번 쨘잉 4번 신우 5번 찬동 찬동 5번인가 4번인가 마지막 거. 뭐야? 4번이죠. 산또라 4번이라니까 산또 했다고. 그래. 4번이겠지. 신우 산또라고 했다고? 아니, 네. 신우는 자, 다시 한번 아 이거 한... 너무 애매하게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아, 자, 아, 잘 발음이 딱 들었잖아요. 산또인데 네. 여기서는 산또 이러잖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데 여기서 다섯 분 중에 누군가가 산들이 할게요. 산들이. 그럼 뭐 산들이 틀렸으니까. 뭐 해 주실 거예요? 추천 받아요. 뭐 해 줘? 뭐 예를 들면 뭐 노래 한 소절도 괜찮고 남친짤로 옆기 표정. 아니면 모닝콜 만들어 엽기 표정? 네. 괜찮다. 자, 산들 씨 원하는 걸로 하면 힌트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습니다. 엽기 표정이요? 엽기 표정. 본인 원하는 카메라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아, 왜, 왜, 왜? 너무 엄살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경악이 낫기 때문에. 경악하셨잖아요. 자기가 귀여워서 그러신 거야, 귀여웠어. 네. 답은 3번이네. 왜요? 3번이에요? 3번이 제일 좋아요. 3번, 다시 한번 우리 옆기 표정 봤기 때문에 보기를 다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4번인 거 같아요. 지원 용이었어. 지원, 저는 지원 용. 형 이름? 나? 나 아니었어. 나는 신유 이거 근데 신우 이러잖아. 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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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우. 야, 너 꼬바로 오냐? 아, 저는 꼬바로가 뭐예요? 꼬바로 진짜 오신 거야. 꼬바로. 예, 다시 한번. 내 이름 왜 안 나왔어? 꼬바로 진짜 맛있어. 1번 봉찬. 너 오냐? 아니, 나 이거 아니었어. 꼬바로. 나 너무 좋아. 꼬바로. 진이. 아, 이거 신우 맞다. 신우 맞아. 진이 형 아니야? 신우. 네, 신우가 이게 신우. 신우 형 맞는 것 같아. 산동. 아, 산또라고 하잖아. 자, 정답은? 신우. 4번 같은데, 신우 형? 어, 아닌데. 나 이거 이바로 아니었는데. 신우. 이거 해봐, 그럼 해봐. 설마 꼬바로? 어, 이거. 설마 이걸? 아, 이거 내가 볼 때 꼬바로다. 이걸 3번이? 꼬바로다, 꼬바로. 지금에서 내 이름 꼬바로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로 정해주세요, 하나로. 진짜. 자, 하나로 정해주세요. 자, 정답은? 3번, 4번. 4번, 4번? 4번, 신우. 4번. 4번, 신우. 4번, 신우.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요? 한 번, 한 번.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거 아니잖아. 찐이야? 아, 잠깐만, 2번 해보자. 꼬바로 해보자. 꼬바로! 꼬바로! 그냥 맞다고 해주세요. 맞다고 해주세요. 제발. 제발 맞다고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막 정답 막 얘기하는 게 어딨어요? 왜냐면 뭐 하나 보여주시고, 바로 지금 뭐 보여주세요? 랩을 하나 해주시는지. 저는 안 맞출래요. 뭐 하나? 맞춰요, 맞춰요. 내가 날 믿어봐. 3번 맞아. 3번 맞아요? 그럼 진영 뭐 보여줘요. 진영 씨 뭘 보여줘야죠. 이거 맞춰야 진행을 하죠. 진영 씨, 뭐 좋은 거 한 뭐 명대사를 하나 해주시던지, 남친자 형성 뭐 이런 거 좋은 거 본인이 원하는 거 하나 해주세요. 애교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아, 아니요, 아니요. 해주세요. 어, 애교해주세요, 애교해주세요. 짧게. 자, 카메라 큐피치, 보시고. 큐피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얘가 맨날 큐피치를 하니까 저는 네. 쭈, 뾰, 뾰를 하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네. 아우, 심지하네, 이거. 아니, 괜찮아요. 시작. 쭈, 뾰, 뾰. 귀엽습니다. 자, 정답은 진영 씨, 정답은 기회 드려요. 3번. 3번? 네. 3번? 쨍이. 어? 아, 1번이에요? 1번이에요. 야, 나 뭐야, 뭐야, 너? 홍이라 그랬지. 팬들을 믿었는데. 팬들도 잘 몰랐어요. 홍이라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 마지막 기회에 공찬씨 뭐 하나 하시고 힌트. 아, 콩찬 이건데? 자, 뭐 하나 하고 정답 말할게. 뭐 어떤 거, 뭐 어떤 거 하시고. 꼬바로 갈래, 그냥? 난 내가 꼬바로인 거 같아, 아무리 봐도. 설마 이름이. 자, 이제 공찬 씨가 한번 뭔가를 보여주시고 기회를 한번 얻으세요. 뭔가 보여줘요, 공찬 씨. 뭐 하면 잘할까요, 우리 공찬 씨는? 마법 보여주세요, 마법. 마법 뭐야? 마법을 어떻게 보? 아니면 거짓말이야 이거 귀여우게 해주시면 돼요. 어, 그래. 거짓말이야. 네, 거짓말 귀여워. 귀요미 버전 해주세요. 거짓말이야. 완전 귀여워. 정답이다. 정답. 완전 귀여워. 자, 공찬 씨 기회 드립니다. 자, 정답은 정답 1번. 왜 나지? 뭐야? 뭐야? 도대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1번이 맞고요, 공찬이. 꼬바로우는 여러분 아시는 그 우리 탕수육. 네, 꼬바로우 그게 맞고요. 세 번째, 진짜 은. 쩐이나 진짜 은이라는 의미였고요. 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우는 새 집. 아. 새 집을. 내가 홍이었어. 아니, 새로 새 집, 신우였고. 마지막에 찬두는 제7호 태풍, 2016년에. 찬두는 맞아요? 네. 찬이었어요? 네. 아. 찬두였는데 태풍 이름이었습니다. 아, 발음이. 찬두라고 한 거예요? 두어잖아. 찬두어잖아. 찬이었는데 나 산으로 불렀어. 찬두어 아니야? 두어? 그렇게. 찬두어. 찬두어구나. 예. 찬두어. 왜 너 산들인데 왜 찬두어야? 찬두. 그니까, 아. 뭐냐? 산이랑 들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빛광자에 뭐 마늘 다짜 해가지고 아마 그럴 거야. 아... 빛나는 마늘? 나는 쯔원용이야, 쯔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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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창. 하늘아. 나 콩창. 파이팅 해. 내 이름은 뭐지? 나는 그냥 바로인가? 아셨죠? 어우 정말 어렵게 1번 문제 추가했는데. 진짜 어렵다. 자, 2번은 좀 쉬울 거예요. 2번 네.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퀴즈 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총 맞은 것처럼 부는 가슴에 아 부모나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을 중국어로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총 맞은 것처럼 2번 오젠더워 아이니 3번 오지더워 아이고 4번 오지더워 아이니 5번 오젠다 아이고 정답 3번! 정말 심오처럼 아니 거죠? 2번 같지 않아요? 2번? 네 3번 그 오아인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어, 왜 총 맞는 것처럼 직역을 하면 아 여기서 아닌 거지. 맞는 걸 맞는 거. 3번.
3번. 네, 다 정답 3번. 상대시 3번. 나 한번 믿어 줘요. 나 한번 믿어 줘요. 얘를 믿으시죠. 공찬이 글자. 정답 3번. 알아듣겠어.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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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였는데 3번이 나 못 들었어. 3번은 왜냐면 와, 1번은 어떻게 알았어요? 한국이었고 2번은 와인이 들어가서 아니었고. 응. 왠지 3번일 것 같아서 그냥 3번은 그나마 중국어 같았고. 최고. 4번에 뭐 이상한 거 들어갔고. 나는 그건 줄 알았는데. 쪽만 찐 것처럼. 쪽만 찐 것처럼. 쪽만 찐 것처럼. 어 진짜. 1번이 쪽만 찐 것처럼. 너무 진짜 아니 앞에 1번은 굉장히 어렵게 풀었는데 2번은 좀 너무 또 빨리 간 거죠. 자 마지막은 이번에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보기가 없어요. 망했다. 잘 듣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뭐 힌트 쓰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뭘 하나 하시고 힌트 얻어가시면 되니까요. 네. 자 마지막 퀴즈 주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세요. 뽀뽀 라는 뜻의 중국어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주세요. 祝大家快快乐乐过圣诞么么哒. 자 따라하실 수 있겠어요? 자 정답 외치고 바로 주다차 주다차 꽈꽈러. 자 나눠서 들으셔도 됩니다. 네. 나 이미 포기했어요 지금. 주다차 꽈꽈러. 이거 통과해야지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따라하면 되는 거죠? 네,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주다차 자 정답은 꽈꽈러인데. 주다차 꽈꽈러는 맞아요. 뭐뭐다 주다차 꽈꽈러. 이건 여러분이니까. 주다자 이걸 읽으면 돼. 쭉. 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주다자 그러면 맨 처음부터 이렇게 쭉 들어 그러면 네, 마지막 들을게요. 이렇게 쭉.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주다자 콰콰러 다음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네, 뭐뭐다 이거 나는. 한 번 더 들으면 안 될까요? 신우 씨 뭔가 보여 주시고 네, 다시 한번 들을 기회 드릴게요. 한번 들려 주세요. 네, 잘합니다. 잘합니다. 네. 귀여워요, 귀여워요. 자, 굉장히 어렵게 쓴 지금 기회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네,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祝大家快快乐乐过圣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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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즐겁게 보내세요. 뽀뽀를 중국어로 한 거예요. 네. 자, 뭐다? 누가 대표로 해 주시겠어요? 정답은 한들. 자, 그러면 바로 씨가 마지막으로 뭔가를 뭐 보여 주시고 다시 한번 들려 드릴게요. 뭐 할까요? 회심의 일격이었다. 네, 들려주세요. 자, 끝까지 조여야 돼. 잘 들으세요. 祝大家快快乐乐过圣诞么么哒！祝么么哒！对吧？乐过圣诞，乐过圣诞，么么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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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乐
콰콰일러. 딱 들어도 아닌데 지금. 너무 아니었어. 쥬다자 콰콰일러. 제가 웬만하면 해드리려는데 아니었어요. 루코 쥬땅 머머땅. 저 해볼게요. 신우. 네, 자 신우 정답. 별땅. 쥬다자 콰콰일러. 루코 쥬. 루코 쥬땅 머머땅. 어 어때요? 아니요? 아, 이런 느낌이야. 자 진영 씨 다시 한번. 진영 씨 한번. 쥬다자 콰콰일러. 루코 쥬땅. 머머땅. 어 그런 느낌 같아. 아, 오. 워먼 땅이에요? 아, 워먼 땅이었어. 머머땅, 머머땅. 진짜 진영 씨. 머머땅가 뽀뽀예요? 머머땅. 머머땅가 뽀뽀야? 머머땅. 머머땅. 정말. 나 정말. 나 지금 땀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금 땀. 지금 땀.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 다음부터는 좀 쉬운 걸로. 근데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아 진짜 이 웨이보 공식 계정 있는 거 아시죠? 웨이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진영 씨와 저희가 정답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에 진짜죠. 중국 웨이보에 올릴 오. 자료를 찍어주시면 신우 씨가 네, 예. 주세요. 촬영 다섯 분 다 나오게 해주시면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로로 촬영해 주시면 되고요. 예. 네.
자, 다 되나요? 다 넣었는데 뒤에 쓸게, 뒤에 쓸게. 우리 움직여. 아, 그럴래? 이렇게 와야 돼. 그렇게 하면 되죠. 아, 형, 아니, 그 자리 있어줘, 그 자리. 여기. 야, 그렇게 있어줘? 네, 네, 그렇게 있어줘요. 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산들, 내가 너 살렸다.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야지 편할 거예요, 손이. 뭐 합니까, 형, 지금? 그거를.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네. 힘들어. 아니, 뭐 하는 거야, 진짜 형이. 아, 가만히 있어, 자, 중국어는 누가 해주실 거예요? 진영 씨 해주실 거예요? 중국어는? 네, 네, 바로 시작드립니다. 할게요, 할게요. 함께 부탁드려요. 잠시 祝大家乖乖乐过圣诞，么么哒。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오, 바로 씨가 야 역시 래퍼라. 오, 너무 발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진짜로. 오, 완전 목소리 너무 좋게. 아까 진영 씨 정답도 잘 맞춰주셨는데 바로 씨 멋있었습니다. 어렵다. 아,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쉬운 걸로 이제 노래방 대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바바. 제가 너무 정말 몇 주 전부터 기다렸던 네. 아, 몇 주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맞아요. 팀을 어떻게 나눴을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네. 나누셨어요? 형팀 대 동생 팀. 아, 그렇게 나누셨어요? 네. 그러면 1팀을 누구 형이 먼저 할 거예요? 아우가 먼저 할 거예요? 아우가 먼저. 아우 먼저. 아우 먼저. 형이 먼저. 아우 먼저. 그래. 야, 신우 씨하고 진영 씨 먼저 하실 거예요? 그래요. 먼저 하실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잠깐 어떤 곡을 선곡하셨는지 저희가 테마가 있는데 먼저 연말 파티에 어울리는 신나는 노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테마는 비욘세 명곡이 있습니다. 뭐부터 하는 게 좀 더 편할까요? 왜냐면 왜요 왜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는 네. 저랑 진영이는 네. 그 산드리의 솔로곡인 그렇게 있어줘를. 부르려고 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워낙에 인기가 없어가지고 노래가 아쉽게도 없어요? 노래방에 없대요. 여기 있었어요. 아 그렇게 있어줘가 노래방에 없다고요? 전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진짜 보내면 웃기겠다. 가세요. 가서 더 열심히 하고라. 정말 열심히 하고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있어줘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 이거 말도 안 돼. 근데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아직 안 돼.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렇지. 지금 노래방 가면은 노래방 기계는 있는데 여기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여기 있는 기계가 업데이트 안 돼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있어줘. 하면 명곡인데. 농담이야. 진짜 너는 아 나 형들이 저 노래 부르는 거 꼭 듣고 싶었는데. 아 저도 개인적으로 아 무반주 할 거면 아니면 이걸 뭐 틀 수 없나요? 핸드폰으로? 어떻게 우리 방법을 좀 강구해 보는 동안 그러면 동생 팀이 먼저 그럽시다. 동생 팀은 어떤 거? 비욘세 저희가 중에 뭐 어떤 거? 비욘세 팀 노래에서 저희는 This Time 아니죠. 아니. 우리 못된 것만 배웠어. 아, 네. 못된 것만 배웠어. 아, 그거는 지금 다 준비돼 있나요? 지금 노래방 준비돼 있나요? 그러면 우리 동생 팀이 먼저 하고 네. 아, 저도 그렇게 있어줘를 이 두 분의 목소리를 진짜 듣고 싶은데 저희가 연구를 좀 해보고 안 되면 네. 다른 곡으로 바꾸는 걸로. 그리고 바꾸는 곡도 곡을 선정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선곡을. 네. 일단 우리 동생 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서 준비해 주시고요. 반짝 반짝 별 천지 오등급만 배웠어? 밑밤미 그러면 그렇게 있어줘가 만약에 안 되면 두 분은 뭐 하고 싶어요? 그거 아니에요?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방송이라서 갑자기 또 이런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아 가사 여기 나오구나. 동생 팀이 그러면 지금 먼저 아, 동생 팀을 1팀으로 해야 되겠죠? 아, 그리고 형들 아, 팀을 형 팀을 2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자, 1번, 2번 노래 네 곡 나가니까 듣고 여러분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네 곡 다 들으시고 천천히 투표해 주세요. 딱히 뭐 발라드로. 발라드 하고 싶어요? 발라드? 괜찮고. 네, 이거 다 뭐 쓰셔도 되고. 3번째 가서 원래. 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정말 너무 획기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만 배워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년 후에 불매미에요. 안녕하세요. 3번째. 모든 것만 배워. 오, 진짜 오랜만이다. 와우. 좋아. 보잖아 눈물 좀 닦고 고개 들어봐 미안하다 했잖아 무릎이라도 꿇어 보일까 그나마 재수하고 이렇게 울면 내가 뭐가 돼 사랑해라는 말로 더 이상 너를 달랠 수 없겠어 유유유유유 귀나서
깊은 사랑이 어려워 사랑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여 생각을 했던 내가 멍청했어 미안해 더 잘할게 잘할게 내가 더 잘할게 반짝 반짝 펼쳐지 내 눈에 넌 왕비 밤이 차갈 때쯤 알게 된 네 매력 담궈진 마음 한켠 살포시 불을 지펴 달콤한 목소리 긴 생머리 like jasmine Bab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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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슴이 아프면 난 찢어져 Bab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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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말 아끼는 넌데 철이 없어서 깊은 사랑이 어려워 사랑 끝까지 꺼 그냥 밀어붙여 생각이 됐던 내가 멍청했어 내가 자주하기에 사랑이란 말이 어색해 미안해 더 잘할게 기권이란 뻔한 감동 없는 말만 싶은 것 산더미처럼 많아진 심이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baby 사랑해 널 사랑해 더 oh 더 사랑해 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I 와이디 와이디 이런 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대결이죠? 투표인가? 뭐 이게 투표인가요? 아니면 점수인가요? 투표예요 투표 아 그래요? 투표 투표예요 아니 진영 씨하고 승유 씨는 형 팀을 이제 뭐 불러주실 거예요? 어떻게? 아 그렇게 있어저를 못 찾았군요 못 찾았어요? 아 찾은 줄 알았어 그러면 팬분들 좀 올려주시면 좋은데 아니 뭐 일단 두 분은 뭐 부르고 싶어요? 저희는 상의를 해본 결과 네. 사랑 그땐이라는 사랑 그땐이라는 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있어저는 못 듣지만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와서 꼭 한 번 들려주세요 언젠가는 꼭 한번 산들아 분발해 그래요 아이고 열심히 할게요 엄청 멋있게 부르려고 했거든 그거 아 근데 듣고 싶었는데 정말 원자보다 더 멋있게 부르려고 해요 근데 사랑 그땐도 굉장히 기대되니까 예, 사랑 그땐 두 분 예, 가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게 물고 그러면 안 돼요 미쳤나 봐 예. 물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왜 이래 얘는 두 분은 아, 준비해 주시고 정신이 없죠? 네. 네, 여러분 그 참고로 네 정말 죄송합니다 더 잘 불렀어야 되는데 아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듣고요 아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 MR이 처음 진짜 MR이요? 네. MR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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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끼리도 파트 될 거예요 아 여러분 눈치를 했어 눈치를 지금 안 돼 눈살라 그러는데 안무도 업데이트가 안 돼 저 개인적으로 함께 근데 함께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자 사실은 함께 네네. 가요? 네. 준비 되셨어요? 자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사랑 그때. 아 지금 목이 안 좋아. 이 팀입니다. 이 팀. 네. 멜로디 뮤트 시켜주세요. 내 기억 속 이별
들었는지 감상평 부탁드립니다. 자, 2번이었어요. 형님들 팀이 2번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보나마나 저희가 이겼네요. 아 진짜? 아, 자신감 그래요? 좋아요. 와, 네. 중국 동시 접속자 8만명이 넘었습니다. 8만명. 와이와이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채팅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8만명이 지금 투표를 하면서 보고 계신데 1% 차이라는 거는 와, 진짜 박빙이에요. 진짜? 지금 노래 한 곡 한 곡이 끝났는데 1팀, 2팀, 동생 아우가 1% 차이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중국과 한국 투표를 합할 거예요. 예, 지금 1% 차이인데 이제 두 번째 곡에서 이제 많이 갈리게 되겠죠. 열심히 했습니다. 네. 자,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곡들, 연말 파티에 어울리는 신나는 곡. 자, 네네. 이번에 어떤 곡 준비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선곡. 이번에는 누가 먼저 할까요? 형님 먼저.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아, 네. 그렇죠. 네. 저희는 또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요즘 계절과 맞게 네. 크리스마스잖아요 라는 아~ 노래를 저 노래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해서 크리스마스 네. 때마다 이렇게 틀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냥 시즌송으로. 아~ 네, 저 그 노래 너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진짜 그래서 그럼 저희가 이제 한번 라이브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지만 아~ 네. 네. 크리스마스에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건데 준비해 주시고요. 예, 네. 두 분 준비해 주시고 자 그렇다면 동생 팀들은 어떤 곡을 선곡하셨는지 저희는 연말이니까 네. This Time Is Over라는 네. 곡을 진짜. 2016년이 가는 게 아쉽잖아요. 네. 아 그렇죠. 가지마 떠나지마 진짜 Over. 정말 네. 너무 아니 정말 너무 좋은 곡이에요. 맞아요. 선곡에서는 누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어때요? 저희가 제가 훨씬 유리하죠. 어? 저쪽이 유리해요. 저쪽이 이길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B1A4 크리스마스잖아요. 형님들이 선곡은 좀 유리한 것 같은데 네.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자. 네. 노래 부탁드립니다. 네. 크리스마스잖아요. 저 듣고 싶었어요, 이거. 이 머리 마음에 드시죠?
박수현 선배님을 위해서 아~ 저희가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감사해요. 그때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아니 네가 랩하는 거 아닌 거 같아. 나 네 오늘 우리 똑같이 흥겹게 해줄게. 아니, 노래 안 올라갈 것 같아. 알았어. 네. 날 잊으면 다 끝날 것 같아. 예. 이 지긋한 꿈에서 깨워줘. I love you, I need you. 너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은데. This time is over. 왜 나를 떠나요? 목숨보다 더를 사랑했는데 아직까지.
지나 그 사랑에 갇혀 미친 듯이 널 부르면 너만 찾아 이제는 널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은 덜 한 고통의 이게 사랑인지 내게 물어 아침에 자욱한 안개처럼 네 모습이 흐려 하니 점점 더 지워져 눈물은 고일까 상처는 아물까 잠깐의 아픔 뒤 네가 떠난 자리 그 빈자리를 계속 비워 나 그대 돌아오길 hey, 소리가 귀에 맴돈다 맴돈다 온통 내 마음 같아 부르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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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에 고인 내 서툰 거짓말 This time is over 왜 나를 떠나요 목숨 보다 떠날 사랑했는데 아직까지 난 그 사랑에 갇혀 미친 듯이 널 부르면 너만 찾아 돌아와 내게 oh, oh, This time oh. is over oh, oh, This oh. love is over oh, oh, This oh. time is over 부르다 uh-huh. 널 부르다 또 하루가 지나 yeah. This time is over 시간은 째깍째깍 가다가 멈춰버린 듯 하늘에는 비가 Time is over 사랑해 난 눈이 멀어 아직도 그대 안에 사는 너 the cover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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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기에 남겨진 메시지 울먹이던 마지막 목소리 I love you I'm sorry too 왜 그런 말로 나를 더 아프게 hey, This time is over 이 지긋지긋한 그리움은 이제 끝내고 싶어 어떻게든 나 살아보려고 수천 번 Over. High five. 오, 멋있었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아, 진짜 잘 봤습니다. 아, 아 진짜 중국 우리 팬 여러분들이 10만 명이 넘었네요. 지금 이 노래방 노래하는 이 모습 10만 명이 동시에 지켜보면서 투표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아 정말 이제 1팀 2팀 예, 계속해서 여러분 투표 지금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집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무대 끝까지 해보고 공찬 씨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아 당연히 당연히 이겼을 것 같아요. 당연히 형들이 이겼을 것 같아요. 산들 씨도 당연히 네 당연히 저희가 이겼을 것 같습니다. 아, 당연히 네, 우리 형들이요. 아 우리 형들 저 형 말고 우리 형. 아 그러니까 동생 팀이 이겼습니다. 아 큰 형들 말고 네. 작은 형들 네, 저 형 말고 우리 형. 아 우리 형이 이겼을 것이다. 진영 씨는 어때요? 이거 채팅창 보니까 느낌이 좀 오죠? 누가 네. 이겼을지. 아 우리 동생들이 이겼을, 동생들이 것, 같습니다. 이겼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동생들이 이기면 진짜 자 승리팀 발표하겠습니다 자 승리팀 와 진짜요 승리팀은 자 물론 뭐 박빙이긴 한데 아 여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중국에서는 아 이게 달라요 중국 팀과 아 그래요 달라 다른데 일단 발표를 해드리면 분발해야겠다 우리 진영인데 중국 팀은 중국에서는 1팀이 이겼어요. 오, 진짜요? 1팀이 누구예요? 우리. 아, 우리가 우리 와이니. 근데 와이니. 한국 팀에서는 형들 팀이 이겼습니다. 아. 한국에서는 형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한중 합산 투표 결과는 중국과 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첫 번째 1%를 했잖아요. 1%라고 했죠.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투표 중인데 10만 명인데 아, 이거 말이 되나? 왜? 왜냐면 아이돌 TV 최초 있는 일이라.
몰라서 이게 퍼센트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무승부야? 무승부? 엥? 무승부? 무승부입니다. 아, 진짜? 무승부 무승부. 감사합니다. 선물이 두 개가 있어요. 정말 윈윈인데요. 선의 경쟁 즐거웠어요. 좋은 대결이었어요. 네, 선의 경쟁 아주 즐거웠어요. 좋은 대결이었어요. 아니, 아니 형, 네. 아니 진영 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뭐 어땠는지. 또 우리 팬분들의 센스가 있어서 네. 같이 퍼센트를 맞추지 않았어요. 아 맞추지 않았어요. 네, 같아요. 여러분 1% 올라갔어요. 다시 조정. 진짜? 조정. 진짜? 네, 아니 근데 올라가고 49, 진짜로? 됐어요. 우리 반하들이 그 정도로 천재적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럼요. 엄청납니다. 천재적이다. 반하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많이 맞춰주셨다고 하면은 반하가 대단한 거고요. 상들 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 이렇게 네. 열창을 했는데 동점이라니. 네. 네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우리 네. 그렇게 있어줘도 또 했으면 좋겠고. 네네네. 네.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방금 아까 아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매너요? 할말 하세요. 자 네. 그렇게 있어줘는 저희가 또 너무 재밌는 게 일단 선물 얘기부터 하고 제가 네. 선물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오, 자 보셨죠? 설마 그러니까 뭐가 도라지배? 고를 수 있어요. 형님아 고를 수 있어. 뭐야? 진영 씨 형님 튀기 이거? 아 잠깐만. 아직. 왜? 싸워. 왜? 그럼 어떻게 산들 씨 이거 어때요? 아 좋은데요. 잠깐만요. 아 나는 좋은데. 네. 아니 형 이거 주세요. 네. 뭐 느낌 이상했어 지금. 진영 씨 표정이. 네, 자 이렇게 골라서 가진 걸로 선물 어차피 두 팀한테 다 드렸으니까 동점이니까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인해봐도 될까요? 진영 씨 확인해 주세요. 앞에 카메라 보여주세요. 뭔가 느낌이 좋아 보여 이게. 아니 여기 혹시 오! 좋아요? 오! 대박. 좋아요. 커피 좋아하는 분 계세요? 커피 상품권. 예. 커피 좋아하는 분. 얼마나 들어요? 우리는 한 명씩 가질 수 있지롱. 세 개 들었지? 커피 30만 원치. 네. 근데 이것도 그래. 가격은 네. 30만 원치 아니고요. 아, 3만 원. 한 3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아, 이게 맞네. 야, 맞아. 우리는 하나씩 가져가면 되잖아. 하나면 한 개씩 가질 수 있어요. 형은 바꾸기 찬스 있나요, 혹시? 없어요. 없어요. 아, 바꾸기 찬스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만들 이미 저희 다 찬스. 저희 이미 다 뜯었어요. 아니. 바꾸기 찬스. 나 마실 거야. 이거 먹어. 먹어. 네. 진짜 뭐예요? 그렇게 있어줘를 저희가 MR을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MR을 찾았단 말이에요. 어? 아 진짜요? 근데 그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MR 그렇게 있어줘 MR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 MR. 일반 저기에도 많이 나왔을 텐데. 불법 아니요? 그냥 음원 사이트도 나왔을 텐데. 아, 불법 말고. 아 맞아 불법 아니, 아 불법이래. 아 그래도 두 분이 노래라는데 우리 한류스타인데 불법 MR에다가 노래할 수는 없어. 그러면 찾으면은 다 같이 그렇게 있어줘 하면서 우와, 할 수 있어요. 대박. 그래서 저는 사실 두 분이 부르는 그 버전을 듣고 싶은데 네. 그거를 오늘 좀 들려주실 수 있는지 그러면 네, 선물을 저희가 이 원하는 도라지 집 선물을 드릴게요. 아니 저희는 하고 싶은데 찾아만 주신다고. 진짜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가사는 아시는 거죠? MR 있습니다. 가사는 외우시죠? 가사는 뭐 보면 되죠. 네. 보면 아 그렇지. 가사, 아니 내 뒤에서 불러줄까? 아니. 아직 누군지 몰라. 인터넷 되는 거 혹시 없으세요? 휴대폰 모습은 찾아서 벌써 찾았어. 매니저분께서 휴대폰 가사 찾아주세요. 제가 막 사실 저희가 산들이의 그렇게 있어줘를 네. 한 두 번밖에 안 들어봤거든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저형 맨날 불러요. 저 노래.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산들 씨의 버전을 많이 봐요. 들었으니까 두 분이 어떻게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또 남자 둘이 부르는 건 또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바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 요한이 너 지금. 네. 생방송에 이렇게 꼭 사고를 쳐요. 아니 한 번 쳤다 한 번. 자, 자, 두 분 앉아서 가사 찾는 대로 앉아서 예 가사 찾으셨어요? 자 가사 찾으셨죠? 자 저희 가사 있습니다. 자 가사를 그럼 띄워주실 건가요? 아이고 선우 씨. 아이고. 그러면 안 되고. 뭐하십니까? 일단 남자분 우리 형들 노래 듣는 사이에 선우 씨 잠깐 나갔다 오시고 자. 아 여기서 부르는 거야? 여기로 불러줄게. 신우 씨하고 진영 씨하고 네. 예, 두 분이서만 그렇게 있어 줘를 앉아서 부르실래요? 여기서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서서? 앉아서? 서서 불러요. 서서? 네. 원래 부르는 데서? 조명은 그쪽이 더 좋아요. 아 그럼 여기서 부릅시다. 네.
생각하다는 모습. 아니면 휴대폰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가사 이게 혹시 또 안 넘어갈까 봐. 저기 어차피 또 있어서. 자, 네. 음악 그럼 저희가 MR 띄워드리면 되죠? 네. 주세요. 신이 다르죠. 아 몰라 몰라. 아무것도 못해도 하루가 아깝진 않아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야 빨리 만날 것 같아 그댄 알아볼 수 있도록 본 적도 없는 당신과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그날에 언젠가 만날 우리가 될 때 모르고 지나치지 않게 지금 사랑하고 있어 왜 불러요 아름다운 사랑을 해요 질투는 많이 나지만 그래도 행복하면 좋겠어 그때가 겪은 그대가 겪은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차갑던 사랑 날 만나게 된다면 기억도 안 날요 그댈 알아볼 수 있도록 본 적도 없는 당신과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그날에 만나 언젠가 만날 우리가 될 때 모르고 지나치지 않게 뭐지? 그댈 알아볼 수 있도록 본 적도 없는 당신과 함께 가늠할 수 없는 언젠가 당신 앞에서 내가 모든 걸 안아줄 수 있게 그댈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널 꼭 찾을게 그렇게 있어줘 그렇게 있어줘 마지막까지 몰라 마지막까지 아니 되게 아니, 저희가 저희가 되게 그 준비를 많이 한 것처럼 했는데 네. 사실은 처음 부르는 거예요 아 근데 처음 부르는 거 치고 너무 좋은 선곡 아, 네. 진짜 이 정도면 우리 많이 들은 거, 나 진짜 많이 들었거든. 아, 근데 듣기만 하는 거랑 직접 불러보면 그쵸,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알죠,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 너무 좋은 선물이었고 아, 가장 재밌네요. 하이라이트에 네. 우리 마루 씨가 앞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있어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하고 싶어서 긴장했어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았고 아, 듣고 싶은 너무 좋은 선물이었고. 저도 아유, 그 원곡자인 산들 분이 네. 어떻게 들었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느낌이 이상해요. 그죠? 제 노래를 예. 이렇게 멤버들이 불러주니까 맞아요. 아 정말 감동이네요. 네, 형들이 진짜. 불러주니까. 네. 저 앞에 부분 너무 좋거든요. 네. 아직 누군지 몰라. 거기 딱 이거. 거기 너무 좋아. 아~ 나중에 좋아. 진짜 저희가 제대로 준비해서 산들 분 앞에 딱 세워놓고 네. 네 명이서 불러줄게요. 아나 진짜
진짜 그럼 눈, 나 진짜 울지 몰라. 둘러싸고. 감동. 둘러싸고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아, 둘러싸가지고. 아, 아직 누군지 몰라. 아, 이렇게. 그렇게 있어줘. 그렇게 있어줘. 그렇게 있어줘. 와. 벌칙인데 벌칙? 누가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요 바로 머리 물었어 꼬바로 꼬바로 야 꼬바로야 아 진짜 꼬바로 어떡해 오늘 정말 재밌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거 미션 복불복이라고 우리 반아들이 네. 공통적으로 많이 올려준 미션을 저희가 공통적인 것만 이렇게 따로 뽑았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 한 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봉찬 씨 하나 뽑아주세요 복불복이에요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어요 미션 따이따이따이 자 뽑았습니다 요즘 핑크가 대사니까 카메라 앞으로 펼쳐주세요 남자 핑크 하나 둘 셋 뭐예요? 펼쳐주세요 카메라 아주 좋은 미션 뭐예요?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저는 노래방 오늘 있었으면 이거 하고 싶었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함께 아이고. 부르면서 힘내라고 말해주세요. 네. 이거 어떻게 다섯 분이 다 동시에 카메라 보시고 네. 네. 마지막에를 후렴구, 힘내로 같이 하고 마지막에 힘내는 누가 우리 바로 씨가 해주실까요? 네, 다 같이 힘내라고 하면 좋죠. 네, 네, 다 같이 해주세요. 다 카메라 보시고 네. 가보겠습니다. 네. 노, 뭐야? 노, 시작. 높은 하늘에 밝은 별들에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잠시 헤매고 길을 잃어도 서로를 믿으면 돼요 힘내! 힘내!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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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중국 바나 사랑한다 차이나 바나 짜요! 한국 바나도 짜요! 모두 짜요. 사랑한다 바나 짜요. 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아이디 공통적인 아이디인데 이거 공찬 씨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위드 유 찬의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신 중국분 팬들 아이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드 유 찬 공찬 웨이짠 바나 따오 따오 아샹스 비에이오 신동 여도 샤오용 바이바이 늦는 처산유 샤오장치 오나이 뭉슨 푼 써준영 따바오 도도 지오 제론 이뺀 띠삐 동워 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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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팬 여러분들 11만 명에 넘게 많은 분들 채팅창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헤어 채팅창에도 우리 한국 관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규리 규형 윤미선 진유 진사 보라 화상 임수 정은이 정은이 수지 지수 들바보 박윤아 예 박윤아 예 동찬 사장 관리자 주재영 관리자 관리자 아 걸렸네 아 걸렸네 걸렸어요 관리자 대본님도 걸렸어요 들날 수미 관리자 성우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로케 있어줘. 고로케가 있어줘. 고로케 있어줘. 고로케 있어줘. 고로케 있어줘. 하늘이가 고로케 크로켓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만든 노래잖아요. 네.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거짓말이야 라이브로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너무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네, 나중에 중국 진출 또 뭐 콘서트를 앞두고 행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바나들한테 앞으로 계획 알려주시고 끝인사 부탁드려요. 네, JPNF 지금 열심히 거짓말이야 활동 중이고요. 이렇게 늘 그렇게 있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께 2월달.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월달에 또 며칠 며칠이죠? 콘서트! 4일, 5일, 11일, 12일 저희 콘서트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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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올게요. 비욘드 FM 라이브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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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쉐! 여러분 소리 질러!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대박, 대박. 여기 너무 리액션이 좋아서 좋아요! 아, 소리 질러! 안무 하나요? 안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소리 질러! 아유. 소리 질러! 계속 질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만 질러, 그만 질러!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센터가 어딘가요? 센터는 한 이쪽 아 센터가 저기입니다. 아, 저쪽이네요. 카메라. 네, 카메라. 네. 자, 팬분들도 댓글창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 깍!
귀엽다. 다시금 말하지만. 다시금 말하지만. 우리 인연은 딱 여기까지요. 딱 여기까지인 거. 가시죠.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글쎄 좋은 사람 꼭 만나. 우리의 사랑은 생각보다 얕았나 보다. 이렇게 우린 갈라져 틈이 갈라져 너를 등지고 돌아서는 내 모습을 생각하겠죠. 내가 했던 말은 거짓말이야. 떠나갔단 말 다 거짓말이야. A lie, a lie. 내가 했던 말은 거짓말이야. 제발 가지 마. 다 거짓말이야. A lie. 모두 거짓말이기에. Yeah. 바로 납시다. 상처뿐임을 만들어 넣고 돌아가. 내일이면 다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겠지만 너와 내 사이 운명 쉽게 끝낼 수는 없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 내 모습처럼 환하게 웃던 미소가 눈물이 되어 흐르고 같이 부르던 이 노래가 내 맘을 적시고 숨처럼 작아져가는 그대 뒷모습 바라볼 때면 네가 내리면 나를 위로해준 내 슬픈 그대여. 이렇게 우린 갈라져 틈이 갈라져 너를 등지고 돌아서는 내 모습은 초라하겠죠. 내가 했던 말은 거짓말이야. 떠나갔단 말 다 거짓말이야. A lie, a lie. 내가 했던 말은 거짓말이야. 내 앞속에 갇혀 있던 너란 내 빛 이제 보내줄게. 밝은 해진 속에 네가 살고 있었다는 걸. 언제나 요시 젖어 있던 너의 그림자 항상 입술을 깨물고 고독하게 너는 혼자 고통을 참으며 눈물 삼키며 하루하루를 넌 괴롭게 보내잖아. 내가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You say 좋은 사람 꼭 만나. 네, 나 분명 봤어. 우리... 하시는데 이러시는 거 봤어. 안 보고 보지도 않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 바이바이. 이제 와이니먼.